안녕하세요. 사흘바둑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제는 백 전체를 잡는 것인데요. 궁도가 넓어서 좀 어려우실 수 있으시겠지만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풀어보세요.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모양 정말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정답이 한눈에 보이시나요? 이런 곳에서의 일감은 일단 이 젖힘인데요. 그렇다면 백이 맞고요. 이 젖히는 것까지가 일감입니다. 그때 백이 단수칠 때 이곳을 잇는 것은 백이 이곳을 끊을 순 없지만 이한 점을 잡아서 이었을 때이 반대쪽 세 점은 잡았지만 귀쪽에 따로 떨어진 두 집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수가 이 붙이는 수일 텐데요. 그럼 백이 있고요. 이곳을 늘었을 때 백이 끊고 단수 친다면 또이한 점을 잡아서 뒤에서 백의 활로를 막는다고 하더라도 먼저 단수를 막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을 끊어볼까요? 그럼 백이 단수 치고요. 그때 이한 점을 잡으면 백이 일선으로 호구 치는 수가 있습니다. 흑이 이곳을 연결한다면 한 집을 만들고요. 막았을 때 구부리면 그때 흙이 들어간다면 패 형태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입니다. 이곳에 치중을 가보겠습니다. 그럼 백이 이곳을 구부리게 되고요. 들어오더라도 막고 뒤에서 막는다고 하더라도 이곳을 구부린다면 지금 이 호구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따게 된다면 궁도가 굉장히 넓죠. 이것 또한 실패입니다. 정답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오늘의 정답은 나왔었습니다. 바로 일감이었던 젖힘입니다. 백이 막아서 응수할 때 젖히는 것은 단수 쳐서 이어가지고 귀쪽에 따로 떨어진 두 집이 완성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 젖히는 수가 아니라 치중 가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그러면 백이 이한 점을 끊더라도 이 느는 수가 좋은 수로 뒤에서 단수 친다면 있고 지금 이네 점이 단수이기 때문에 한 점을 잡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뒤에서 백을 잡는다면 지금은 백 전체를 잡았기 때문에 이세 번째 수가 오늘의 묘수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이 풀어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안에 한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서 한 집이 나야 합니다. 흙이 살기 위해서는 어떤 수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풀어보세요.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제일 먼저 드는 일감은 이곳으로 막는 것일 텐데요. 백이 젖혀준다면 이곳으로 막고요. 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연결을 했을 때 막는다면 따로 떨어진 두 집이 낫죠. 이것은 성공입니다. 하지만 백은 이곳으로 젖혀주진 않겠죠. 바로 이 붙이는 수가 있어서 막더라도 단수쳐 버린다면 이 귀쪽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젖히면 집이 나지 않습니다. 이곳으로 호구를 치는 수는 백이 입구자를 두고요. 한 집을 만들더라도 끊게 된다면 옥집의 형태가 났기 때문에 실패입니다. 이곳을 막아볼까요? 백이 입구점만 두더라도 막아서 이쪽은 한 집이 낫죠. 이렇게 하면 살겠지만 백이 지금도 이 붙이는 수가 좋은 수로 흙이 같이 붙일 때 단수를 쳐버려서 이것 또한 실패겠죠? 오늘의 정답 눈치채셨나요? 사실 일감으로 많은 분들이 맞추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한칸 뛰는 수입니다. 이때 백의 용수법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곳으로 막아준다면, 이곳으로 막는다면, 백이 들어오더라도 막고, 단수 치더라도 있는다면, 따로 떨어진 집이 낫기 때문에 살았고요.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이 젖히는 수가 가장 강력한 용수법인 것 같은데요. 이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을 순 없겠죠. 젖혀야 하는데, 그때 백이 단수 쳤을 때,
막는 것은 폐 형태가 나기 때문에 폐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꽉 있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왜냐하면 쌍팀의 형태이기 때문에 집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지금 이 돌이 끊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꽉 이어야 하는데 그때 이 귀로 느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백이 젖히더라도 구부려서 한 집을 만든다면 이쪽에 한 집, 이쪽에 한 집으로 따로 떨어진 집이 완성돼 살아 성공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정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붙이는 수, 치중 가는 수 전부 다가 아닌 일감이 정답이었는데요. 바로 그곳의 정답은 이 젖힘이었습니다. 백이 막았을 때이 젖히는 수는 단수치고요. 이을 때이한 점을 잡아서 이 반대쪽은 잡았지만 안에서 두 집이 났기 때문에 백을 잡을 수 없어 실패였는데요. 그래서 3번으로는 이 젖히는 것이 아니라 치중 가는 것이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백이 끊었을 때이 느는 수가 좋은 수로 뒤에서 단수 친다면 있고 이네 점이 단수이기 때문에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요. 그때 뒤에서 단수 친다면 이네 점이 먼저 잡혔기 때문에 백을 전체 잡았고요. 백이 그냥 한 점을 잡더라도 꽉 있는다면 지금 이곳에 둘순 없겠죠. 바로 단수를 맞기 때문에 이곳을 연결하는 것까지가 백 전체를 잡았기 때문에 성공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문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맞추셨을 것 같은 이한 칸띔이 오늘의 정답이었고요. 백이 귀쪽으로 막는다면 반대쪽으로 막아서 들어올 때한 집을 내고 사는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젖히는 수가 제일 강력해 보였는데요. 이곳으로 단수 쳤을 때이한 점을 백이 단수 친다면 폐의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점을 가만히 연결해서 이 백도 연결을 해야 하는데 그때 귀쪽으로 늘게 된다면 젖히더라도 구부려서 한 집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흙이 살아 성공입니다. 오늘도 저희 사활바둑과 함께 두 문제 풀어보셨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추웠다 풀렸다 하는데요.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 앞으로도 저희 사활바둑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